안전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. 아. 우리한테는 정말 부잣집 마나님이시고 네, 굉장히 네. 아주 클래스 있으시고 그런데 그렇죠. 그 전원주 씨가 네, 그렇게 짠순이 전원주 씨가 저기 삼이자 씨한테 공짜 좋아하신다고 사공짜라 그러셨어요. 걔는 정말 전 공짜야 걔는. 나는 4%만 공짜고 아, 걔는 전 프로가 다 공짜야. 아, 급이 다르다. 저기는 완전 나는 공짜. 나는 다 공짜는 아니야. 4%. 전원주 나는 진짜 그 애끼는 버릇이 좋은 습관이죠. 돼갖고, 네. 전략이시죠. 그런데 아, 그렇게 절약을 한 게 꽃순이 여자하고 절약상까지, 저축상까지 받으셨죠. 아, 그래요? 왜 이렇게 됐나. 그 수십 년 전에 나 처음 탤런트 되고 나서부터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길만 건너면 거기 바로 지금은 없어진 조흥은행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 그날 출연료를 받으면 2만 2천 얼마인가 그런데 거기서 2천 원 남겨놓고 2만 원 가서 저금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만 5천 원, 만 5천 원 저금하고 그러니까 나는 저기 맨 처음에 10만 원 만들기가 힘들고 100만 원 만들기가 힘들지 그것만 딱 대놓으면 나중에 1000만 원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. 돈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꾸준하게 이렇게 저축을 하셨기 때문에 저축왕상을 받으신 거예요. 그게 금방 불어나더라고. 그럼.